안녕하세요, 브로커입니다.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위스카 L GBBR 모델의 AW4의 300발 연사 드럼탄창을 장착하여 게임에 필드해봤습니다. 덕분에 GBB 라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탄막을 형성하여 게임을 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산으로 올라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후방! 위에서 후방! 근지합니다. 후방! 가, 뒤로 가. 후방으로 들어온 적을 잡고 상대팀 베이스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지막 적을 처치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교전지로 갑니다. 산! 상대팀 스나이퍼에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팀원들과 함께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올라와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와 쭉 올라와. 적들끼리 서로 쏘는 상황이라 저는 가만히 사태를 지켜왔습니다. 주변을 포위한 적을 모두 처리하고 남은 적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 적을 찾아다닙니다. 아, 끝났어요? 무슨 과자? 게임이 무슨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땡큐. 이번 라운드는 산을 빠르게 넘어 적을 후방으로 갑니다. 헤이 길리. 이번 라운드는 시작점 근처에서 대기합니다. 오면 쏴, 오면 쏴. 아, 도왔다, 한번 도왔다. 헤이. 가까. 잡았어. 여기 클리어 해요. 여기 그대로 탐방 그대로. 어디로 가나? 게임 준비! 다음 게임은 인텔 탈취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게임 룰은 필드 가운데 있는 가방을 먼저 확보해요. 샌드캠 벙커에 넣으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게임 방식은 리스폰 존으로 진행되며 승패가 나기 전까지 계속 리스폰을 하는 모드입니다. 복탄겟! 복탄겟! 터널 쪽 적을 잡고 전선을 더 전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 인정. 리스폰 후 저는 가방을 들고 있는 팀원을 찾아갑니다. 적들에게 가방을 뺏겨 베이스를 방어합니다. 무승부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스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